선생님 새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. 근데 이번에 오철이 죽은 게참 이상해. 우리는 정말 잘안 죽거든. 빈보가? 빈보가? 거짓말이셔. 진짜 조그만 거였어.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엄마가 데리러 오질 않더라고. 저녁만 먹고 올 거야. 너무 늦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. 기다렸지. 나랑 윤복이 만난 거 비밀 내줄 수 없을까? 잘 들어.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.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거고.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약속하자.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. 윤복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. 자기 엄마한테 학대 당하던 제 학생이었어요. 그리고 앞으로 절대 유기범하고 엮이지 마세요.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온걸 보면 윤복이가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요. 저 수진인데요. 혹시 내일 배가 뜰까요? 반성문 안쓸 거고요. 탄원서도 받지 마세요. 저는 그냥 죽값 받을래요. 미안해요. 엄마가 늘 한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던 거. 나왜 몰랐을까요? 다른 엄마를 찾았어요. 저를 낳아주신 분이요. 사건 당일 폭우가 심했어. 핸드폰은 강하류로 흘러왔을 거야. 선량한 시민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야. 아빠 내가 구할게. 넌 물건 하나만 구해주라. 여긴 위험해. 덫이라고. 가지 말아요. 이동주씨 다칠 거예요. 전해줘. 아빠 살인범인 채로 안 보낸다고. 최수연 씨 증언 동영상도 있어요. 다 이긴 재판인데 왜? 근데 왜 멈추죠? 아파도 들어요. 그래야 맷집도 생기고 굳은 살도 배기죠. 어릴 때 아빠가 만들어준 연이 있는데 그 연이 실이 끊어져서 멀리 날아가는 꿈을 꿨어요.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. 아빠가 평생 믿어온 그거. 돈을 벌고 싶으면 밀수를 하든지 사기를 치지. 왜 형사가 됐을까? 지켜야 할 약속이 맞네. 고문단패에는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 가족을 먼저 건드린 건 그쪽이죠. 아빠를 구속시키고 누명을 씌우고 김성식 기자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. 진술서만 수십 장이겠네. 로스쿨에서요. 동준 씨가 쓴 판결문을 교재로 써요. 동준 씨가 쓴 판결문이 그렇게 훌륭한가? 근데 이 사건은 3일 연속 여자를 무작위로 셋이나 살해한 건데 그냥 뒀다가 사건도 터질 수도 있어요. 분여자의 연쇄살인 아이템으로 바꾼 것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? 네, 이 방송 보고 있으라고 믿습니다. 지금 제 말 듣고 계시죠? 나중에 다 설명할게. 우리 새파리 좀 꼭 지켜줘. 나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. 알았지? 그럼. 새파리 오늘 엄마랑 같이 학교 갈까? 엄마가 같이 가서 그동안 우리 샛별이 괴롭히고 왕따 시킨 애들 다 혼내줄게.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아. 무슨 말인지 알아?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랬잖아. 사실이에요. 동찬 씨 아니면 저나 우리 아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.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구해줬습니다. 친손주가 아니었어요? 문 열어. 문 열란 말이야. 이래도 우리 샛별이 못 봤다고 할 거야? 그럼 뭐야? 당신 짓이야?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 짓이에요. 혹시 아드님 친구 중에 다리를 저는 사람 있나요? 이 사진 당신이 찍었어요? 이 여자 당신이 죽였어요? 제발요, 부탁이에요. 제가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. 작가님이면 돼요. 네?
저 정도야 요즘 애들 사이선 욕도 아니거든요. 작게 말해. 맞아 죽기 전에 귓구멍 터져 죽겠다. 전혀 아니야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점 보는 건데 오죽하면 믿겠냐? 야, 근데 이거 좀 안 들어줘? 왜는 왜야? 민중국도 잡혔고 이제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. 지금 이 걸레한테까지도 싸움 걸고 싶은 심정이야. 혼자 있고 싶으니까 좋게 말할 때 곱게 가. 나 하루에 수천 번, 수만 번씩 너 원망하고 있어. 10년 전 그 법정에서 괜히 증언했다고.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. 야, 이 밥도가!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? 전화는 했었어야지. 연락은 왜 안 한 거야? 걱정했잖아.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무죄 주장하자. 너 무죄야. 야, 생각을 해보고 대답해. 그때나 지금이나 내 대답은 같아요. 그냥 재판도 끝났는데 자꾸 엮이는 게 귀찮아서요. 나 술바로 깔끔한 걸로 유명하거든? 힐링 끈기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고 사고 친 적도 없어. 너도 그렇게 생각해? 말해봤자 모두에게 상처한 것도 진실이 없이 그 얘기해야 돼? 증인이 있어. 아직 누군진 밝힐 수 없고. 너 이제야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야? 11년 만에? 수아가 당신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. 수아는 달라. 네 과에 충실하는 대가로 과외비 두 배 받기로 했어. 나 우리 너하고 나 과외 계속하기로 마음 맞췄지? 강우재 씨는 날 안 믿는데 내가 왜 강우재라는 사람을 믿어야 해요? 결혼하려고. 아버지 안 계시다고 했어. 회사는 뭐래요? 담당회사 어딨어요? 간단히 1차만 하고 왔어. 씻고 와요. 누구한테 내 얘기도 하지 말고 나한테 관심 갖지도 말고. 아니, 그냥 우재 씨도 여기로 올 것 같았어. 어머니,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. 이게 불안가? 내 생각엔 우재 씨 혼자 트집 잡고 나한테 모욕 주려는 것 같은데? 친구 좀 만났어요. 죄송해요.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아들인 것도 충격인데 데려간다 그래? 도련님 얼마나 충격받았을 거야. 사람들, 다른 사람들 마음은 잘 읽으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잘 모르잖아. 아버지, 위험하신 거야? 저 같은 여자 별로일 것 같거든요. 근데 참 넘치게 알아줘요, 저를. 어디에도 없을 사람이에요. 요새 왜 도서관 안 와요?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. 장희 씨랑은 그냥 학교 친구예요. 네, 그 사람 맞아요. 선우 씨한텐 봉사활동 이상이었어요. 선우 씨 내 첫사랑이거든. 괜찮아, 수술비는 있지. 걱정 마.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왜 그렇게 보세요? 꼭 드레스를 입어야 하나요? 전 일이 좀 남았어요. 눈이 피곤할 땐 어딜 지압하면 좋아요? 그런 질문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진 않네요. 난 일단 선우 씨가 장희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선우 씨를 좀 말려주세요. 저러다가 두 사람이 다칠까 봐 너무 걱정돼요. 예전에 아버지도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진노식 회장님과 사업 파트너를 맺으셨겠죠. 그건 좀 미친 상상 같은데요. 이제 장희 씨한테 가봐요. 내가 사랑하던 김선우는
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. 아미라며 뻥이지? 왜요? 이 사람 많이 안 좋은가요? 뭐? 돈을 딴 데다 써버려? 됐다니까요. 제가 한다니까요. 아 참, 우리 스캔들 기사 말이야. 최석봉 씨가 보따리 푼 건 아니래.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.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? 무슨 사이길래 걸핏하게 붙어있는 거야? 최석봉 씨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최석봉 씨 아버지 혹시 관련 있나요? 당신 눈에 내가 아줌마로 보여요? 하긴 눈이 그렇게 삐었으니까 이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이겠죠.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 많겠지만 당분간은 좀 참아줘. 점심 같이 하자. 회사 앞 종갓집으로 와. 우린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네.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률 맞추도록 합시다. 최석봉 씨가 말해줬어요. 사람들 많아서 그게 무슨 추태야. 너 또 신문에 나오고 싶어? 싸우기 싫어진 게 아니라 내가 싫어진 건 아니고